반갑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오광성 김우입니다. 저희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크단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로 연계되어 있고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종국사에 오르신 중산 종사께서는 동기연계, 곧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공포라고 하시면서 인류뿐만이 아니라 금수, 초목, 미물,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모든 인류와 생명이 그 근본은 다 한 기운으로 연결된 원리를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체의 인류와 생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여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인류를 비롯한 금수, 초목,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대동 화합하자고 하셨는데요.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느 한 특정 종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이루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생겨날 만하니까 생겨난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자연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우주가 생겨났고 지구라는 별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을 지내오면서 각가지 동식물들이 조건을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이 지구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고 특히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류 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거기에 따른 물질 문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류는 지금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천지자연을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 운명체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인간만의 행복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고 그 결과로 우리 인류는 지금 기후재앙과 생태절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와 생명체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생명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의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오직 인간 생존의 수단이자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천지자연과 모든 생명들에 대해 이제는 엄연히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공동운명체임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생명체든 마땅히 자기 생명을 존중받고 자신의 터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차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데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길이 열리고 당면한 지구의 가장 큰 위기인 기후위기도 극복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근원이 되고 생태절멸의 원인이 되는 우리 인류의 사고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과 소비 위주의 삶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통제하며 제도화하려는 국가와 기업의 반생태적이고 성장 중심의 개발 지상주의에 맞서 이 모든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의 가치가 가장 중심이 되고 생태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대동화합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오는 9월 7일 기후정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바탕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오광성 교무님 원불교 입장 말씀이었습니다.